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하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규칙 중에 하나는 신호등입니다. 신호등. 빨간불은 멈추시오. 파란불은 건너가세요. 이런 규칙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죠. 그런데 만약에 빨간불에 건너가면 규칙을 어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도 규칙을 주십니다. 규칙을 주시는데 맨 처음에 주셨던 규칙이 너희들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다른 것은 다 파란불인데 선악과는 빨간불이었어요. 빨간불이 들어오는 선악과를 결국은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는 따먹었고 그 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단순한 사과같이 생긴 열매 하나를 따먹었는데 인생의 최대의 위기, 절망, 죽음, 죄 이 모든 것들이 다 온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까지 죽게 만드는 결과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사람이 따먹은 선악과의 그 결과를 누가 책임져 주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결과를 책임을 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사과처럼 생긴 선악과 하나를 규칙을 어긴 것 그 하나가 엄청난 하늘을 울리고 땅을 울리는 엄청난 사건이 된 것입니다.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규칙이고 나머지 여섯 가지 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규칙입니다. 그런데 이 열 가지도 굉장히 단순한데 이 열 가지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사람을 섬긴다든지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꺼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열 가지 계명을 받으러 쫙 올라가서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받고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이 지나도 오지 않고 한 달이 지나도 오지 않고 40일이 다 되도록 오지 않는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죽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다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한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우리가 만들어내자 이렇게 얘기해서 아론 제사장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가 갑자기 하나님 대신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에게 그렇게 절을 하고 또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40일 지나서 십계명을 딱 가지고 와서 보니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모세는 화가 나서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통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을 때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멋진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우상을 만들어내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거든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는 이렇게 구독자도 많아야 되고 조회수도 많아야 되고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가 많이 이렇게 접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많이 보고 있는 채널들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 강의에서 이제 교수님들을 통해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듣는 거,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영성 있는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매일 성경을 봐야 되고 신앙 관련 서적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지만 유튜브를 만들어서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이런 것을 많이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생각이 거기에 미치게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문제로 어떤 일을 해결하기보다는 말씀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아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까? 또 이렇게 선교지도 갔다 와 보니까 도와줄 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항상 저는 주의 종이라는 그러한 그 저의 정체성 그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다시피 유튜브도 하고 또 전도사도 하고 또 앞으로 목사도 된다고 하지만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의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무척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더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구독했던 뭐 70만 명 되는 채널이라 뭐 이런 채널들이 있었는데 그 채널을 제가 구독을 끊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많이 자꾸 보다 보면 그 채널이 노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그거를 잘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보는 거, 우리가 날마다 듣는 거,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나도 모르게 많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단의 영들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는 거, 듣는 거, 또 말하는 거 이런 것을 항상 조심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네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섯 가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러한 말씀인데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물질이 우상이 되는 세상이거든요. 지금은 뭐 돈 잘 버는 채널, 돈 잘 벌어서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막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구독자도 많아지고 막 그러는데 이 물질이 많아지면 사람이 정말 잘 살 것 같죠. 걱정이 없을 것 같지만 물질이 많고 너무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으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망가지게 돼 있어요. 좀 더 자극적인 거, 재미있는 거, 좋은 거, 눈을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을 막 찾다 보면은 결국은 어떤 사람은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술에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잘못된 것들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포르노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잘못된 그 관계에 빠져서 자꾸 자기 가정을 버리고 또 엉뚱한 데로 가서 헤매이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삼가 눈을 조심하고 귀를 조심하고 입을 조심하고 우리의 행위를 조심하면서 항상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살아가는데 항상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규칙인데 그 규칙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은 이 규칙을 어기지 않고 잘 지키는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주중에 들은 말씀 중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더 포기하고 더 내어놓고 더 나누어주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가 오른뺨을 누가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그래 왼뺨도 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른뺨을 맞으면 그 사람의 오른뺨 왼뺨 다 쳐버립니다. 우리의 성질로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조금 더 손해보고 조금 더 양보하고 그냥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바보로 살라는 거네, 살라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들죠. 자존심도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창피나 굴욕감이나 또 자존심이 떨어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삶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살다 보면 자존심 상할 때도 많이 있고, 저 사람은 나를 바보로 아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억울해서, 너 진짜 내가 바보로 보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가 됐어요. 그래, 바울 사도는 아무 지은 죄 없이 그 오랜 세월 동안 감옥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했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들도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무릎으로 승부하는, 하나님이 결론 내시기까지 기다리는,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또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참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인정하십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규칙이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정한 선 안에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빨간불은 멈추고 파란불은 가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구속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징표인 것을 알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